오늘은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팔령산이 멋지게 조망되고 땅과 건물이 모두 등기되어 있는 아담한 시골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공 반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산과 바다를 모두 오가실 수 있고 무엇보다 가성비 좋은 주택입니다. 대지는 대략 50여 평 내외로 작은 편이지만 땅과 건물이 모두 등기되어 있고 해당 지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농가, 주택, 수리 지원 사업들의 혜택도 누리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참고로 고흥군은 매년 지붕 교체, 출입문 교체, 창문 시공, 싱크대 수리, 도배, 장판 교체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시며 해당 주택은 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화면을 통해 혹은 방문하셔 꼼꼼히 수리해야 하실 부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점안면 천왕리에 위치합니다. 고흥반도 중간 지점으로 점안면 면소재지까지 차량 5분 이내의 거리, 고흥군청까지 20분 내외 거리, 팔령산 및 팔령대교까지 10에서 1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흥IC까지 20여 분 내외의 거리이며 순천과 여수까지 50분에서 60분 정도로 1시간 이내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먼저 남서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주택 앞쪽으로 마당, 그리고 주택의 동쪽으로 작은 창고동이 위치합니다. 주택의 동쪽과 북쪽으로 국유지 마을길을 접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대문 앞까지 차량 진입은 가능하지만 경계 안쪽으로 주차는 불가합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마을 골목길 공터나 혹은 마을회관 앞쪽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계부터 먼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땅의 면적은 149제곱미터, 대지 45평입니다. 본체는 30제곱미터, 대략적으로 10평 내외이며 본체 실내 구조는 두 개의 방과 마루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욕실에는 변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기 설치 공사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주인분께서는 외부 화장실 사용 중이십니다. 주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1946년으로 땅과 건물 모두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부정형, 방위는 주택의 마루를 기준으로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남북 10에서 15m 내외, 난방은 현재 기름보일러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는 상하수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경계 내에는 주차 불가하며 입주 시기는 현재 수리 후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 마을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855번 국도와 마을버스 승강장까지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마을의 서쪽으로는 천마봉이라는 산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봉우리가 8개인 다도해상 국립공원이자 국내 최대의 편백림을 품고 있는 팔령산이 위치합니다. 가까운 바다까지는 직선거리 7, 8km 이내의 거리로 차량 1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택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는 남동쪽으로 연결되며
남동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마당 그리고 동쪽으로 창고동이 위치합니다. 대지의 면적이 넓지는 않지만 본체 앞쪽 마당으로 텃밭 정도는 가꾸실 수 있는 너비는 충분했습니다. 앞쪽으로 수도가가 위치하고요. 주택의 경계로 나지막한 돌담이 쌓여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 모습입니다. 보일러 설치되어 있지만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별채는 창고 공간과 화장실로 공간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주택의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루를 기준으로 정면으로 두 칸의 방이 위치하고 서쪽으로 주방과 욕실이 위치합니다. 첫 번째 방의 모습이고요. 마루 정면을 향하고 있는 두 개의 방은 실내로 통하는 중간 문이 위치합니다.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에서는 주방으로 통하는 내부 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하부장에 싱크대 설치되어 있으며 주방의 천정으로 누수의 흔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연결되는 동선으로 욕실이 위치합니다. 변기는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 주인분께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으셔서 누수 공사 따로 신청하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지붕 수리나 교체는 농가 주택 수리 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는 목록이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해당 주택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바닷가의 작은 농가 주택이지만 이 작고 낡은 주택도 수리 후 어느 인생님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더위 속에서도 인생집 구하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점안면 천왕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5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 한 잔의 커피값으로 저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매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